낙지탕 부르고. 그래요? 그러면은 할 수 없네요. 화공을 불러라 있는지 보세요. 화공을 불러라 있습니까? 한가에서요? 아니요. 저 수군가 보세요. 수군가 메들리. 토끼화상 있지요? 네. 그럼, 22쪽. 예, 그럼 화공을 불러라부터 오늘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2쪽. 예. 왜냐면 화공을 불러라를 하게 되면은 그 뒤에 나중에 저기 마지막에 이 곡이 네 곡으로 지금 현재는 여기서는 네 곡만 취급을 해요. 화공을 불러라, 여봐라, 주부야, 뭐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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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배우고 나서 마지막에 고구천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곡 이것을 메들리를 배우면서 고구천변을 배우게 돼요. 마지막에.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요번 시즌에 여름 시즌에는 아마 수군가 이 시즌 저기 이 시즌은 수군가를 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수군가를 하시도록 하세요. 저 안일이도 거기 있지요? 네. 왕에게 상소를 올려놓으니. 자, 따라서 하세요. 왕에게 상소를 올려놓으니. 왕에게 상소를 올려놓으니. 왕이 받아보시고 칭찬하시되. 왕이 받아보시고 칭찬하시되. 22. 네 중심은 20이죠. 잠깐만. 22. 네 중심은 지그거나. 네 중심은 지그거나. 네가 세상을 나가면 인간의 진미가 된다는디. 네가 세상을 나가면 인간의 진미가 된다는디. 인간의 진미가 된다는디. 인간의 진미가 된다는디. 너를 보내고 내 어찌 안심할 거나. 너를 보내고 내 어찌 안심할 거나. 내 어찌 안심할 거나. 내 어찌 안심할 거나. 별주부 여자 오대. 별주부 여자 오대. 소신이 비록 재주는 없사오나. 소신이 비록 재주는 없사오나. 강상에 높이 떠 망보기를 자라오니. 강상에 높이 떠 망보기를 자라오니. 무슨 봉패이 싸우리까마는. 무슨 봉패이 싸우리까마는. 수국의 소생이라. 수국의 소생이라. 토끼 얼굴을 모르오니. 토끼 얼굴을 모르오니. 화상이나 한 장 그려 주옵소서. 화상이나 한 장 그려 주옵소서. 글랑은 그리허라. 글랑은 그리허라. 여봐라. 여봐라. 화공을 불러드려라. 화공을 불러드려라. 자, 저 이 배경은 아시지요? 저기 용왕이 우연 득병하여. 그러니까 저기 우연히 이 용왕님한테 큰 병이 왔지요. 근데 백약이 무효인 불치병이 온 거야. 병명도 알 수 없고 뭣도 알 수 없는 병이 온 거야. 병이 왔는데 우리 이약제약 써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어쩌겠어. 이제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잖아. 우리나라에서 못 고치면 다른 나라로 데리고 나간다. 뭐 여기서 못 하면 어디로 멀어한다. 다른 곳에 좋은,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서 안 되니까 다른 곳에 있는 다른 힘을 빌리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기는 수궁이니까 수궁에서 온갖 좋다는 약 다 써보고 온갖 좋다는 도사들이 와서 다 해봤을 거 아니에요. 의원들이 와서 해본 게 안 되네. 그런 게 이제 대사님이 와가지고 어느 날 대사님이 왔어요. 와가지고 당신 토끼간 먹어야 돼. 그러나면 못 나서 이렇게 한 거야. 그냥 토끼 간을 구하러 가야 하는데 누가 가. 이 수국이 고향인데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있냐고. 가면 죽네. 근데 그나마 수륙 양용해서 살 수 있는 것이 뭐여? 자라가 그렇잖아. 자라는 육지에서도 풀숲 같은 데서도 이렇게 또 살고 그러니까 좀 견딜만 한께로 자라가 또 여기서 또 승상이더만 승상. 그러니까 나는 가겠다고. 내가 구하러 가겠다고. 근게로 왕이 내심 얼마나 기쁘겠어. 내심 기쁘지만 가면 못 올 줄 아는디. 야 그려? 너 잘 생각했다. 아이고야 너 하나 쓸만하다. 나 살리려고 네가 간다고? 그려 고맙다. 어서 가서 가져오니라. 급하다잉. 빨리 빼와. 빨리 토끼만 가져와. 그럴 수는 없잖아. 아무리 그러기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지는 못하지.
그러니까요. 네 충심은 지극하나 네가 세상을 나가면 인간의 진미가 된다는디 너 보내고 내가 마음이 안 편할 것 같여. 내 심은 즐겁고 내 심은 반갑지만은 자기를 살려주는 약을 가지러 간께 그러지만은 임금님의 또 도리가 또 그거는 아닌 거야. 너 가서 그렇게 만약에 잘못되면 어떡해요. 너 가서 그렇게 한 거 나 마음 하루도 안 편해. 너 돌아올 날까지 난 하루도 난 발 뻗고 못 자 이런 말을 하겠지. 그렇게 하는 거요. 그러니까는 별지부가 소신이 비록 재주는 없사오나 강상에 눕혔던 망보기를 자라오니 무슨 봉패가 있겠어. 내가 나가서 벗은 뭐 그냥 나쁜 일 당하겠어요. 그러니까 나 믿어보시고 근데 한 가지 음은 나가 토끼 얼굴을 모르요. 내가 여기서 물 밖에 나가보니 여기서만 살아서 토끼 얼굴을 모름께 다른 걱정이랑 붙들어 매고 토끼 얼굴이나 하나 그려줘. 그래서 작은개로 아이고 그것을랑 걱정을 말아라. 토끼 얼굴 아는 화가 많다. 그래가지고 화공을 불러들여라 해가지고 지금 토끼 얼굴 그리는 거요. 이게 이 임금님도 지가 정 그거 것이고 저기였으면 토끼 화상 안 그려주지. 나가지 말어. 그냥 그 토끼 얼굴 그릴 것도 없어. 안 돼 안 돼. 이렇게 하는디 글랑은 그리허라. 글랑은 그리허라. 이래. 어? 토끼 얼굴 모르니 화상이나 한 장 그려줘서 글랑은 그리허라. 어? 그건 걱정 말어. 여봐라. 그래서 이렇게 토끼 얼굴을 지금 그리게 되었어요. 시방. 참말로 이게 참말로 아이고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지요. 갑시다. 글랑은 그리허라. 여봐라 화공을 불러들여라. 시작. 글랑은 그리허라. 여봐라 화공을 불러들여라. 화공을 불러라. 헤이. 불러라. 자, 씩씩하게 해요. 씩씩하게 임금님 이제 살릴 방도가 나섰어. 이제 씩씩하님, 자 모든 것이 지금 이제 착착착착 진행되고 있어. 임금님을 저기 할 그런 모든 것이 착착착착 진행되고 있어. 활기차게 해야지. 화, 공을 불러라. 시작. 그렇지. 화, 공을 불러라. 시작. 화, 공을 불러라. 화, 공을 불러드려. 화, 공. 화가 두 박자. 화, 공을. 화, 공을. 화공을 시작. 화공을 불러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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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 화상을 그린다. 토끼 화상을 그린다. 세 번째 박 치고서 토끼 화상을 시작. 토끼 화상을 네 번째 박이 시작되기 전에 끼를 끼워넣어. 그러니까 두 박자 반 부점이 있어. 부점. 토끼 화상을 시작. 토끼 화상을 그린다. 그렇지. 토끼 화상을 그린다. 화상을 그린다. 동정주리기 청홍년. 동정주리기 청홍년. 동정주리기 청홍년. 청홍년. 청홍년 동정 유리기 청홍년.
주파 금색 주파 거부홍 연적 거부홍 연적 오징어로 먹가로 오징어로 먹가로 오징어로 먹가로 오징어로 먹가로 한 번 더 오징어로 먹가로 오징어로 먹가로 오징어로 먹가로 굿 화 콩을 불러라 헤이 화 콩을 불러라 화 콩을 불러드려 화가 세 박자가 아니라 두 박자 화공을 공이 세 박자 화공을 시작 화공을 불러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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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공을 불러드려 화공을 불러드려 토끼 화상을 그린다 토끼 화상을 그린다 토끼 화상을 그린다 토끼 화상을 그린다 화상을 화상을 토 기화상을 토 기화상을 그린다 그린다 토 기화상을 그린다 토 기화상을 그린다 동정주리기 청홍년 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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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기 청홍년 유리기 청홍년 동정 유리기 청홍년 동정 유리기 청홍년 동정 유리기 청홍년 청홍년 금색 추파 금색 추파 거북년적 거북년적 오징어로 먹가로 오징어로 먹가로 양두화피를 듬뿍 풀어 양두화피를 듬뿍 풀어 듬뿍 풀어 단청채색에 단청채색에 두루뭉치어서 두루뭉치어서 이리 저리 그린다 이리 저리 이리 저리 이리 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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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다 그린다 이리 저리 이리 저리 그린다 그린다 자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때
휙 그리는 게 아니잖아. 이리 저리 그러니까 요리요리요리 이렇게 붓질을 상당히 난해하게 하면서 그리더라 이 말이요. 토끼를 그리는데 인류화가가 와서 그릴 것 아니야. 어전화가가. 근데 이리저리 그릴 것 같지는 않을 거 아니야. 이리 저리 그러니까 뭔가 막 많이 그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많이 이렇게 해주는 거야. 이리저리 그린다 이러면은 대충 그리는 느낌이잖아. 대충 그리는 게 아니야. 막 이렇게 막 멋있게 구보사사시 그린다 이거야. 그게 이 오묘하게 그린다 이거야. 이리 저리 시작 저리 그러니까 이리 저리 시작 이리 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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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다 그린다. 자, 요거 하나만 보더라도 그 얼마나 저기 어간이 있어. 말하자면은 말로 겁나게 잘 그리든만 하는 것과 이렇게 그리더라고 이 말 아니야. 그러니까 이리 저리 이렇게 그리는 거야. 이리저리 그리는 것도 아니고 대충 이렇게 슥슥 그리는 것도 아니고 이리저리 이렇게 그리는 거야. 그렇지. 저리 그리고 이렇게 또 밑으로 또 내려와서 저리 그린다. 그러니까 기기 묘묘하게 그린다. 그 소리를 목소리로 다 해준 거야. 이리저리 그린다 시작. 이리저리 그린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화공을 불러라. 하이 화공을 불러라. 그리고 또 화공을 이렇게 공을 이렇게 화공을 이렇게 시작 화 공을 불러라 이렇게 뭐랄까가 떠세하게 뭔가 막 허는 것 같이 막 위엄 있고 그리고 떠벌쩍하게 그러고 위풍당당하고 위세를 떨치면서 막 뭐 우리가 막 시설 강풍을 낸다고 막 이런 말 있잖아 전라도 말로. 그러니까 막 뭐 허는 것 같이 하는 거예요. 막 그럴 거 아니야. 폼을 갖춰서 하는 거야. 임금님이 해서 명령해서 하는 거라. 그러니까 막 수선스럽게 요란스럽게 막 일을 크게 벌려서 하는 거야 이게 지금. 화공을 불러도 임금님이 해서 부르기 때문에 떠세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위세를 떨치면서 화공을 불러라 시작 화공을 불러라 화공을 불러드려 화공을 불러드려 토끼 화상을 그린다 토끼 화상을 그린다 동경주 리기 청홍년 동경주 리기 청홍년 동정 같은 음에서 올릴게 동정주리기 청홍년 동정주리기 청홍년 금색 추파 거부홍년적 금색 추파 거부홍년적 오징어로 먹가로 오징어로 먹가로 양두화피를 듬뿍 풀어 양두화피를 듬뿍 풀어 단청채 세게 두루 묻혀서 단청채 세게 두루 묻혀서 이리 저리 그린다 이리 저리
상당히 그것이 총천연색으로 그리네요. 보니까 수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징어 먹물 있잖아요. 그것으로 하면은 수묵이 되는데 단청채색을 또 풀잖아요. 네? 그래서 상당히 사실감 있게 그릴 모양이라. 왜냐면 토끼 잘못 알고 저 다른 것한테 덤비면 큰일 났게. 안 그래요? 무서운 것한테 덤빌 수도 있고 호랭이 같은 것한테 덤비면 어쩌겠어. 그러니까로 틀림없는 토끼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토끼를 하려다 보니까 나는 뭐든지 저게 소상은이 그리는 모양이라. 그냥 단청까지 풀어갖고 그냥 겁나게 아주 세밀하게 그릴 모양이라. 자, 다시 갈게요. 화! 공을 불러라! 헤이! 화! 공을 불러라! 화! 공을 불러드려! 화! 공을 불러드려! 토끼 화상을 그린다! 토끼 화상을 그린다! 동정주리게 청홍년 동정주리게 청홍년 동정주리게 청홍년 동정주리게 청홍년 금색 추파 거북년적 금색 추파 거북년적 오징어로 먹가로 오징어로 먹가로 양두화피를 담뻑 풀어 양두화피를 양을 내려서 떠는 양두화피를 시작 양두화피를 덤벅 풀어 덤벅 풀어 시작 덤벅 풀어 단청채색에 두루 묻히어서 단청채색에 두루 묻히어서 단청채색에 단청채색에 채색에 채색에 그죠? 채색에 채색에 두루 묻히어서 두루 묻히어서 굿! 두루 묻히어서 두루 묻히어서 굿 이리 저리 이리 저리 이리 저리 이리 저리 이리 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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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저리 이리 저리 이리 저리 이리 저리 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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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하지 말고 그린다 그린다 따 하지 말고 그냥 그린 다 그린다 그렇죠? 탁툭 끊어서 밑으로 툭 떨어뜨려 그린다 그린다 굿 소리는 그렇게 해야 되니까요 화 공을 불러라 헤이 화 공을 불러라 굿
기와상을 그린다. 도! 기와상을 그린다. 동정주 리기청 옥년. 동정주 리기청 옥년. 금색 추파 거북년적. 추파 거북년적. 오징어로 먹바로. 오징어로 먹바로. 그러죠, 잘하시네. 양도 화피를 덤뻑 풀어. 양도 화피를 덤뻑 풀어. 아이고 잘하시네. 양도 양을 밑에서. 양도 화피를. 양도 화피를 덤뻑 풀어. 덤뻑 풀어. 그렇지. 양도 화피를 덤뻑 풀어. 양도 화피를 덤뻑 풀어. 단청 채색에 두루 묻히어서. 단청 채색에 두루 묻히어서. 이리 저리 그린다. 이리 저리 그린다. 아이고 잘하시네. 아까보단 훌썩 좋아졌어. 훌썩 좋아졌어. 조금만 더 하고 조금 쉬었다가 앉아이. 거시기 저 중타령 한나 또이 중타령 하던 것 조금 더 배우고. 물론 흥타령도 저렇게 또 저렇게 진도에서 오셨으니 흥타령도 뭐 한 게 뭐 짤막은 것 하나 배워야 쓰지 않겠어? 시골에서 올라오셨다고? 네. 진도 양반이야. 진짜로요? 아니 고향이 진도. 고향이 진도. 진도에서 저기 목포로만 오는 데만 해도 시간이 얼마 걸리니까. 나 또 학원을 불러라. 아, 이제 한 번만 더 한 다음에 저기 자도 안 할 썩 먹은 다음에 이제 그거 그 저기 중타령 하게요. 남자 청은 어떻게 잡고 해야 돼? 남자 청이 따로 있간디 남자가 하기에 편한 청으로 하면 되지. 예. 평소에 그냥 잡아서. 예. 되는데. 편하게. 그게 여성스러운데. 상당히 목이 높은 네. 편이야. 세종님도 목이 높아. 저음은 아닌데. 예. 높이 한 잡을 수가 없어. 또 그 대신 우리 목으로 오면 목 찢어지니까 그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중간으로 하니까 힘들어서 저러시는 거예요. 본인이 잡아요. 이거 다 끝났 화공을 불러라. 이 노래가 안아였던 별주부야 네가 가지고 나가거라. 이 노래 여기까지 배우면은 남성창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릴 테니까 남성 회원님들이 그때 청을 잘 맞춰서 하셔요. 지금 우선 배운 것은 이대로 배우고 화공을 불러라. 헤이! 화공을 불러라! 화공을 불러드려. 화공을 불러드려. 화가 두 박자밖에 아니니까 너무 길게 하지 말고 공이 길어야 돼요. 화공을 불러드려. 화공을 불러드려. 토끼화상을 그린다. 토끼화상을 그린다. 동정주 리기청 옥년. 동정이 같은 문. 동정 이렇게 시작. 동정주 리기청 옥년. 금색 추파 거북년적. 금색 추파 거북년적. 오징어로 먹가로. 오징어로 먹가로. 양도 화피를 담박 풀어. 양도 화피를 담박 풀어.
정체색에 두루 묻지어서 반정체색에 두루 묻지어서 이리 저리 그린다 이리 저리 그린다. 잘하셨어요. 그러면은 이제 중타령을 가도록 하겠습니다요. 아따 어서 온낭. 여 센터에 앉아. 중타령 펴보셔요. 이거 가서 안 드렸어? 아, 중 내려오는데 뭐. 네. 뭐 배웠잖아요. 어, 찾아봐. 중타령 있는지. 그러면 이거 시트를 따로 안 줬나요? 피스 이거 안 드렸어요? 별지로 줘봐. 받으셨잖아. 결석쟁이들은 안 받아, 그렇지? 결석쟁이에 속하는구나. 결석쟁이 못 받았고 출석쟁이 받았고.